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원룸을 하나 매수를 해서 지금 그 집을 주인 세대를 다 뜯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영상은 제가 리모델링이 처음이거든요. 처음 집을 이제 뭐 셀프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맡기시는 분들이시라든지 그리고 뭐 처음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마음을 저랑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좀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은 철거는 다 된 상태입니다. 철거는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공정이 차근차근 진행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요. 제가 리모델링을 계획을 할 때 사실 뭐부터 어떻게 처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해서 저 나름 뭐 카페도 많이 뒤져보고 자문도 얻고 해서 아 요런 것도 제가 뭐 영상을 만들면 완전 다는 아니지만 뭐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 혼자 다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친구가 또 감각이 또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도와준다고 해서 최대한 그 힘을 빌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다음 차근차근 저도 발전을 해나가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정보도 많이 나누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철거했고 어떤 부분이 좀 막혔는지 그거를 한번 샅샅이 보고 그 다음부터 이 다음은 어떤 공정이 들어간다 이 다음은 어떤 공정이 들어가고 나는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자재를 선택을 했고 이런 점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참 저도 뿌듯하니까 영상 끝까지 그리고 집이 다 지어지는 날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집에서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하는 현장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뜯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수리를 싹 다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차근차근 남겨드리고 아마 공정 순서도 제가 리모델링하는 순서도 공정을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관 들어서면 이쪽에 여기가 좌측에 여기가 신발장이 있었어요. 신발장이 있었고 여기 현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현관 옆에 보면 타일 자국 보이죠? 타일도 다 뜯고 주문도 이제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자 들어와서 자 이런 상태예요. 제가 앞전에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진은 사진 상태에서 이렇게 전부 다 발가벗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주방 구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 구조인데 거실은 천장이 높고 주방 쪽은 천장이 낮죠. 제가 이거를 천장 높이를 맞추려고 했는데 철거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주방 쪽 이쪽 라인에는 이게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장과 주방을 전체적으로 높여서 좀 더 전체적으로 높은 느낌을 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느낌을 살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최대한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주방 쪽 천장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면 다운라이트 한 발 한 발씩 다다다닥 박아서 거실까지 조명이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커튼박스 들어가는 자리에 간접 조명 넣고 그리고 이쪽이 쇼파 자리인데 쇼파에서 주방까지 이어지는 라인 조명을 하나 넣을까 싶어요. 라인 조명 그게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에 여기는 아일랜드 장 놓고 그리고 기역자 형식의 주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보시면 이 기둥 보이죠? 이 기둥 옆에 보면 여기 커팅을 했습니다. 커팅을 해서 여기 원래 제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저는 가벽인 줄 알았는데 그냥 목 작업으로 마감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완전 내부로 그렇게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하고 이렇게 주방과 거실과 확 트인 느낌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좀 꾸며 봤고요. 기둥도 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좀 놔뒀어요. 그래서 저기에 벽등을 하나 달아서 포인트를 하나 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여기 베란다인데 사실 여기도 뜯을까 말까 하다가 공사 비용이라든지 요거 좀 아끼려고 여기는 현재 요 상태에서 벽체는 가만히 두고요. 그리고 바닥은 덧방으로 이렇게 타일이 시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 전체적인 화이트 느낌으로 이렇게 집을 예상을 하고 여기가 공용 화장실인데 여기는 젠다에 놓고 아마 타일도 무슨 포세린 타일인가 그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걸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방은 크게 건드린 게 없습니다. 방은 전부 다 이렇게 이 자리가 몰딩이 다 있었는데 몰딩은 다 뗐고요. 전혀 깔끔하게 마감을 할 거고 요 화장실 요 화장실도 욕조를 하나 넣고 싶었는데 욕실 폭이 너무 좁아서 욕조는 포기하고 아마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도기만 그렇게 놓을 것 같아요. 여기 장 놓고 그리고 침대 놓고 그리고 이쪽 작업망도 천장에는 몰딩 작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잡아 뜯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평평하게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샤시 같은 부위는 제가 손을 안 댔어요. 샤시는 전부 다 하얗게 필름 작업으로 그렇게 마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방은 옷방으로 지금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일부터나 모레부터 해서 목 작업이랑 전기 작업 그렇게 들어올 텐데 그 중간 영상 한번 남겨 드릴 테니까 같이 이런 인테리어 정보도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리고 기존에 여기 벽체가 있는 상태에서 바닥 방통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방통을 쳤는데 그래서 지금 거실하고 주방 높이가 조금 틀립니다. 이게 단차가 이렇게 이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평을 다 해서 최대한 면을 고르게 해서 강마루로 그렇게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차근차근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점은 제가 또 최대한 영상을 남겨서 아마 리모델링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뭘 하다 보니까 이런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 문짝, 뭐 샤시, 색감, 뭐 상판 뭐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겨내고 이렇게 한번 차만 집 한번 그렇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공정 때 그렇게 뵙겠습니다.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테리어 했는 걸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점 그리고 요 집은 욕실에서 이런 점이 마음에 드는 점을 점점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인데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되고 혹시나 다하고 난 다음에 또 뭔가 잘못 건드는 거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좀 재밌기는 있어요. 전반적인 이제 신경 쓰는 거는 지금 친구가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철거 막 할 때 제가 현장을 갔거든요. 가니까 특히 이제 제가 거실이랑 주방이랑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조명을 딱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철거를 하다 보니 그런 변수가 생겼어요. 하는 말이 항상 변수가 많이 생긴다.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뭐든 다 뜯어보고 아니면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하는 게 맞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변수가 딱 생기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딱 막히더라고요. 딱 막혀가지고 한참 멍 때리고 있다가 사실 뭐 멍 때린다고 해도 답은 없는데 멍 때리고 있다 보니 또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주어진 틀 내에서 서로 또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하고 나니 또 거실하고 주방 바닥이 또 수평이 안 맞다고 하니 또 2차적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 이런 게 이제 우여곡절을 넘다 보면 뭐 이거야 뭐 건축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야 쉬운 게 아니다 싶지만 또 재미가 있어서 거기 또 막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려지니까 다음일 다음을 또 넘어가기도 수월하고 다음 생각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런 점이 많이 경험해보면 발전이 되고 수정이 되고 수정도 빨리빨리 되고 일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요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전기 작업하고 뭐 이제 그리고 목 작업 들어갈 때 또 필요한 점을 또 하다 보면 이런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건데 그 순간 또 이야기하면 또 돈이 올라가고 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또 최대한 서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잘해서 조율을 맞추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공정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